안녕하세요. 전녹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는 윈도우 멀티태스킹 기능에 대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맵을 꺼내고요. 기본기 기기에서 윈도우에서 핫키 누를게요. 여기서 멀티태스킹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걸 앞으로 가져갈게요. 먼저 화면 분할 기능, 화면 모서리 또는 가장자리, 마우스 포인트 기준으로 화면 모서리 또는 가장자리에 대기만 하면 화면이 2분의 1 또는 4분의 1로 정확하게 나눠지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마우스 포인트 기준으로 화면을 위로 하면 전체 화면, 다시 좌측으로 하면 정확하게 50%, 다시 우측으로 탁 하면 약간의 음영이 보이죠? 그 다음에 왼쪽 모서리, 마우스 포인트 기준입니다. 정확하게 4분의 1, 오른쪽 모서리, 그 다음에 아래.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하면 원래대로. 그 다음에 마우스로 하지 않고 윈도우 방향키로도 할수 있거든요. 윈도우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윈도우 키 플러스 왼쪽 방향키, 창 왼쪽으로 붙이기. 아까 우리가 마우스로 왼쪽 벽에 부딪힌 거하고 똑같은 효과인데요. 정확하게 50%. 윈도우 플러스 오른쪽 방향키는 정확하게 오른쪽 50%.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위아래로 눌리면 정확하게 4분의 1씩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위쪽 방향키는 아까 전체 화면, 더블 클릭은 이전 화면. 자, 해볼게요. 키보드를 꺼내고 여기서 왼쪽 방향키 컨트롤 왼쪽 정확하게 50% 오른쪽 정확하게 50% 왼쪽 정확하게 50%인 상태에서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아시겠죠? 한번 더 누르면 전체 화면 더블 클릭하면 원래대로 팁이 뭐냐면요 여러 가지 문서가 있을 때, 지금 문서가 여러 가지 문서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요 마인드맵 화면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사라지게 하겠다면 눌러서 살짝 건드시면 됩니다. 다 없어졌죠. 그 다음에 다시 나타나게 할 때도 마찬가지로 눌러서 살짝만 흔들면 다시 나타납니다. 팁이었습니다. 원하는 창 흔들기. 자, 요 창을 여기서 윈도우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오른쪽으로 50% 정확하게 간다고 그랬죠. 그럼 나머지 창은 어떤 걸 50%로 할래?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한 거를 50%로 하겠다 하면 이걸 눌러주면 딱 정확하게 50%가 됩니다. 저희가 마인드맵을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50% 화면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중심 이미지에 마인드맵이라는 제목을 치고 여기를 중심 이미지 혹은 중심 제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마인드맵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할때 우리가 자동 붙여넣기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F6를 누르면 자동 붙여넣기가 되거든요. 마인드맵 형식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할때 이제 오른쪽에 한글에 있는 파일을 긁어 오면 되겠죠. 그죠? 마인드맵은 방사형 구조 이렇게 키워드만 주로 가져오면 되거든요. 중심 이미지, 주가지, 부가지, 세부가지나 키워드, 이미지로 구성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기법은, 마인드맵 기법에는 강조 기법, 연상 결합, 명료화 기법, 자신만의 개성 있는 스타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렇게 할 때도 이 50%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레시피에 대해서도 만개의 레시피 이거 볼까요? 이것을 윈도우 왼쪽 키를 하면 딱 50%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 여기서 세
파일을 열고 빠진 귤이라는 제목을 치고 필수 재료. 필수 재료는 뭐가 들어가죠? 귤청, 따뜻한 물, 귤칩, 인스턴트 커피, 따뜻한 우유, 애플미트 한 개. 조리 순서. 조리 순서에는 인스턴트 원두 커피에 따뜻한 물을 넣고 섞는다. 컵에 귤청 커피 물을 넣는다. 그 다음에 거품기에 우유를 펌핑한다. 2에 3 물을 붓는다. 귤칩과 애플민트를 완성한다. 자, 이런 거 할 때도 50%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때 상당히 유효합니다. 그 다음에 가상 데스크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모니터 하나에 여러 개의 바탕 화면을 두는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보통 모니터 두 개 내지 세 개를 쓰는데 고개를 안 돌리고 화면을 돌리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작업을 종료하지 않고 다른 작업을 할 경우, 고객과 상담하는데 화면을 보여주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좀 뻘짓하다가 빨리 화면 전환을 해야 될 경우, 우리가 할 때 윈도우 컨트롤 D가 가상 데스크탑 추가면 윈도우 컨트롤 F는 데스크톱 닫게요. 예를 들어서 아까 윈도우 컨트롤 DDDD 해서 Alt 탭에서 보면 닫으려면 윈도우 컨트롤 F4 이렇게 하면 다 닫기거든요. 요거는 개수는 제한 없는 것 같고요. 윈도우를 다시 시작해도 가상 데스크탑을 5개 만들었으면 5개 그대로 뜹니다. 대신에 그 안에서 작업하던 앱은 종료가 다 되겠죠. 한 화면에 뭐 2개까지는 나누는 건 좋은데 여러 개를 나누기 힘들 때는 여기다 분배를 시키면 돼요. 예를 들어서 데스크톱 1은 마인드맵, 데스크 2는 파워포인트, 데스크 3에는 엑셀, 4에는 인터넷, 5에는 한글,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죠? 이 플러스를 해도 추가 되거든요. 추가 하셔가지고 아까 있던 포토샵, 인디자인 다 배치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윈탭 하는 거나 요거 누른 거나 같거든요. 요거 작업복이나 이 작업복이나 같은 개념이거든요. 요걸 눌러도 되고 윈탭을 눌러도 됩니다. 근데 요 아이콘이 안 나오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요 아이콘이 안 보일 경우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작업복이 단추를 눌러야지 이게 나오고요. 요 아이콘은 2018년 4월 업데이트 부터 약간 디자인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다를 경우는 디자인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가상 데스크탑 간의 전환, 이거 한번 볼게요. 요거는 전환은 컨트롤 윈도우 방향키, 컨트롤 윈도우 방향키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데스크탑 7부터 끄어나가자 이거죠. 컨트롤 윈도우 F4 이렇게 다 끄어나가면 됩니다. 그럼 끄어나가면 여기 화면에 있는 앱은 어떻게 되느냐, 종료되느냐, 종료되는 게 아니고요. 데스크탑 1으로 다 모이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모였죠, 그죠? 자, 여기까지 제 영상 보신 분들을 위해서 팁을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인터넷을 보다가 실수로 그 페이지를 닫아버렸을 때, 다시 찾기도 난감하고 난감하죠, 그죠? 그때는 Ctrl Shift T, 요거는 실수로 닫았던 창을 복구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크롬에서 내가 이거를 보다가 전용수 채널을 실수로 닫아버렸어요. 그때 Ctrl Shift T. Ctrl Shift T를 누르면 전용수 채널이 나타나죠. 그죠? 자, 이제 정리를 할게요. 멀티태스킹에서 화면 분할과 가상 데스크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화면 분할은 화면 모서리, 가장자리, 마우스 포인트 기준으로 하는 거 배우셨고, 그 다음에 윈도우 방향키 이거 했고, 그 다음에 팁으로 흔들기 했죠. 흔들기, 그죠? 흔들면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거. 가상 데스크탑에는 가상 데스크탑 추가 기능, 그 다음에
이게 작업보기 열기. 작업보기 열기는 여기도 있고, 이게 없으면 요 오른쪽 마우스 작업 표시 단추 누르면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윈도우 컨트롤 좌우 방향키는 가상 데스크탑 간의 전환. 그 다음에 가상 데스크탑을 닫는 거. 닫아도 프로그램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죠? 그 다음에 아까 팁. 아, 실수로 닫았던 인터넷 창을 다시 복구할 때. 자, 이상으로 오늘은 멀티태스킹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동영상 때또 뵙죠. 감사합니다.